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리라인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라 매장에 구경 왔는데 휴가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자라 매장도 그렇고 이렇게 사이트도 한번 둘러보면 요즘 트렌드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자라의 우먼 뉴 신상 중에서도 베스트셀러즈 제일 잘 팔리고 있는 것들이 뭔지 한번 이렇게 둘러봐요. 이런 원피스들이 역시 상단에 뜨네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 이거 예쁘다. 이런 거 입으면 되게 편하겠다, 그죠? 자수장식이 이렇게 있는 원피스구나. 린넨 소재인 것 같고 시원해 보이네요, 이거. 매장 둘러보면서 느낀 건데 이런 크로셰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니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코바늘로 이렇게 짠 거를 크로셰라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예쁘죠? 크로셰 원피스 이런 거 특이하죠? 이런 게 입으면 뭔가 되게 사랑스러우면서 보헤미안적인 느낌이 나서 되게 유니크한 룩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시원하고 여름에는 또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이런 가디건 같은 거는 여름에 걸쳐입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45,000원 밖에 안 해? 우와, 이런 탑들도 예쁘죠? 이것도 예쁘네. 이렇게 하나만 입으면 부담스러우면은 이렇게 안에 기본 반팔티 같은 거 입고 이런 거 입어주면 되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굉장히 프린트가 화려하고 컬러가 쨍한 옷들이 많이 보였어요. 확실히 여름에는 이제 계절마다 어떤 옷이 어울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계절의 느낌을 딱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햇살이 쨍쨍한 여름에는 모든 색깔들이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햇살 조명 아래에서는 그 선명한 컬러감들이 여름에 즐길 수 있는 컬러들이에요. 이런 내추럴한 컬러들도 물론 되게 시크하고 세련됐고 예쁘지만 이런 쨍한 컬러들도 이렇게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굉장히 예쁜 컬러감이죠. 이런 컬러감들 추천 여름에 입어야지 언제 입겠어요. 이런 컬러감, 그죠? 너무 예쁘다 색깔이.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이 크로셰 블라우스도 예쁘죠? 입으면 되게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청 반바지랑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죠? 보이죠? 이렇게 내추럴한 카키 컬러랑 코디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크로셰 가디건 같은 거는 진짜 여름에 있으면 유용할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데님이랑 코디한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화이트랑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또 제가 여름에 많이 보는 게 이렇게 원피스로 들어가서 원피스를 한번 둘러봐요. 사실 여름에는 원피스만큼 편하게 입기 좋고 시원한 게 없잖아요, 그죠? 슬립 원피스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이건 좀 부담스럽다. 저는 부담스럽네요. 저도 슬립 원피스 좋아하지만 확실히 슬립 원피스가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휴가철에 입기 좋은 쨍한 컬러들이 많이 눈에 띄고요. 이렇게 화려한 프린트들 진짜 휴가 가서 입기 좋은 원피스들도 많이 보이고 참 나도 이런 거 20대 때였으면 되게 좋아했을 원피스. 되게 이렇게 원컬러로 시크하게 나오면서 린넨 소재에 이렇게 주름이 예쁘게 잡힌 원피스 이런 것도 예쁘다, 그죠? 예쁘네요, 예쁘다. 이것도 깜찍하네요. 이런 슬림 원피스들, 이런 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원피스. 이렇게 티셔츠랑 입으면 돼요, 편하게. 프린트 원피스들. 이런 니트로 되어 있는 원피스들도 많이 보이는데 사실 이런 거는 진짜 마른 군살 없는 이런 모델 몸매가 아니면 사실 어렵죠. 저도 못 입어요. 그리고 스카프 컬렉션이 이렇게 나왔던데 되게 멋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대가 좀 있고 실크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멋스럽긴 한데 입고 갈 데가 없어서 저는. 제가 이 원피스 입어봤어요. 이게 블랙도 있거든요. 주머니도 있고 좀 파지긴 했는데 여기 한번 살짝 찝어주거나 하면 괜찮을 것 같고 허리는 되게 넉넉해요. 편해요. 그래서 허리 한번 잡아주니까 날씬해 보이면서도 팔뚝이나 하체는 가려줘서 몸매가 커버가 되니까 되게 편하게 입기 좋겠더라고요. 소재는 면 혼방 소재라서 셔츠 느낌은 나는데 구김이 심하지는 않아요. 블랙 컬러라서 그런지 되게 시크하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 원피스인 것 같아요. 추천. 충격. 이 원피스가 이 옆부분에 사이드 지퍼가 있어요. 사이드 지퍼를 이렇게 열고 입는 건데 이게 원단이 텐션이 하나도 없는 옷이어서
요 부분이 이걸 열어도 이 어깨에서 걸려. 내 어깨가 넓어서 그런가? 아니 진짜로 너무 걸려서 뜯어질까봐 억지로 못 입겠더라고요. 저 스몰 사이즈 입었고 자라 스몰 사이즈 다 넉넉하게 맞거든요. 근데 스몰 사이즈인데 이걸 열었는데도 어깨에서 걸리는 거야. 근데 왜 더운 날씨에 입고 벗기도 어려우면 짜증나서 잘 안 입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색깔도 예쁘고 소재도 이렇게 텐셀이 들어가 있는 되게 부들부들한 소재여서 이건 데일리로 뭐 진짜 입기 좋겠다 그래서 입어보려고 했는데 아, 좀 짜증나더라고요. 안 들어가서 참고하세요. 한 사이즈 큰 걸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입으면.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태가 덜 나잖아. 그리고 제가 이것도 입어봤어요. 색깔이 또 이것도 예쁜 거 뒤집어봤는데 이것도 NG.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허리선 끊어져 있는 데가 위치도 좀 어정쩡하고 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툭 끊어져 있는데 되게 어색하고 그래서 날씬해 보이지가 않는 위치인 것 같아요. 좀 인부복 느낌이 나고 그리고 라운드도 너무 답답하게 딱 받쳐져 있어서 좀 답답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옷이 좀 답답해 보이죠? 이 밸런스도 이상하고 아쉽더라고요. 이 원피스는 참고하세요. 이 원피스는 되게 시크해 보여서 한번 입어봤는데 역시나 시크하긴 했어요. 소재가 린넨 소재여서 되게 시원한 소재예요. 엄청 시원한 소재. 그리고 어깨끈이 되게 굉장히 얇은 스트랩끈 이런 이건 스파게티 스트랩이라고 하죠. 굉장히 얇은 끈으로 돼 있어서 좀 섹시한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이 겨드랑이 부분이 근데 완전 파져 있어요. 그래서 안에 속옷을 좀 브라렛 같은 걸로 잘 입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속옷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옆선이 트임이 있다는 거 근데 이런 거는 이게 어깨끈이 굉장히 좁고 이렇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저처럼 어깨가 넓으신 분들보다는 어깨가 왜소하고 좀 마르신 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참고하세요. 지금 원피스에서 필터에 블랙으로만 쳤어요. 그래서 블랙 원피스만 보이게 했는데 이런 원피스 같은 게 이렇게 브이넥으로 좀 시원하게 파지고 팔뚝은 가려주고 적당히 슬림하면서 이런 게 뭐 웬만한 체형들한테는 다 잘 어울리는 저도 굉장히 선호하는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파게티 스트랩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트랩끈이 굉장히 얇은 거 있잖아요. 이건 어깨를 진짜 이 한 끈으로만 가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마르신 분들, 어깨가 좁고 마르신 분들한테 이런 거는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셔츠 원피스 같은 게 좀 체형 커버가 더 잘 되죠, 사실. 매장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베이직한 컬러의 아이템들은 기본으로 나와 있고요. 이런 게 입기 좋긴 하죠. 근데 이렇게 에스닉한 무드의 옷들이 사실 되게 많이 보였어요. 이 스커트도 그렇죠. 굉장히 특이해서 이거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바로 입어봤거든요. 이 탑도 특이하길래 한번 같이 에스닉한 무드가 어울리게 입어봤고요. 이 스커트는 단품으로 입기엔 좀 많이 짧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휴양지에 수영복 위에 이렇게 이게 랩 스커트거든요. 위에 매서 묶는 느낌으로 연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발 너무 예쁘죠. 이런 기본 아이템들 플리츠 스커트 같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독특한 블라우스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건 데일리로 멋스럽게 입기 좋을 것 같고 이런 자수 디테일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게 특징이었어요. 되게 에스닉한 무드에 이런 자가드 소재들도 보이고 이 착장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느낌인데 어렸을 때 이렇게 입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무심하게 셔츠 딱 걸치고 보헤미안 원피스, 자수, 블라우스 이런 거는 진짜 많이 보여요. 휴가철에 여름에 유니크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런 쨍한 블루 컬러 같은 거는 진짜 하나 입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블루 컬러가 많이 보였어요. 포인트 컬러로 시원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이런 셔츠도 예쁘죠. 특히 포인트 아이템으로 입으면 되게 멋스러울 것 같아요. 그린도 보이고 그리고 이런 쨍한 오렌지 컬러도 보이고 이거 진짜 강렬하죠. 소재도 예쁘고 이렇게 컬러풀한 시원해 보이는 반바지들 노란색 티셔츠 그래서 이렇게 색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도전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걸 픽했거든요. 파란 셔츠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저는 이런 기본 아이템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입어봤는데 예쁘더라고요. 색감이 근데 좀 선거철에 입고 다니면 너무 선거 점점점 아무튼 이 셔츠는 소재도 괜찮고
예쁘긴 했어요. 살까 말까 고민 중. 제가 셔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블랙 셔츠는 원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100% 코튼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살짝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밀도감이 되게 좋은 원단이 되게 좋았어요. 이 블랙 셔츠가. 그리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원피스 위에 걸쳐 입어도 예쁠 것 같고 하나만 단품으로 입어도 이렇게 꾸안꾸로 시크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레이스 셔츠는 특이해서 입어봤는데 예쁘긴 한데 좀 따갑네요. 고급스럽고 예쁘긴 해요. 따가워요. 제가 트렌드 리포트 할 때 이런 메쉬 망사 소재 유행이다 이런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활용하기 좋은 베스트 형태로 이렇게 탑으로 나왔는데 컬러도 그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무난하게 활용해서 입을 수 있겠다. 이렇게 슬립 원피스 같은 거 위에다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안에 블랙 탑 입은 다음에 그냥 청바지에다 입어도 꽤 시크하게 연출하기 괜찮을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망사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셨던 분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행복하자고요. 그러면 또 놀러오세요. 안녕.